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드디어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노래고요. 아, 조금 저희가 뭐 사진 촬영이나 질문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드렸는데, 예, 마음이 맞는 래퍼와 싱어 14명이 모여가지고요. 정말 장르나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저희 14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내추럴과 젠이라는 그 앨범 타이틀 안에서 앨범들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앨범 가사나 음악 스타일이 동양 철학의 이미지나 그리고 뭐 가사 내용도 그 철학적인 가사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동양적인 의상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의상이 혼합되어 하나가 조화를 이루어진 그런 의상 스타일이고요. 열심히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12월에 브로스 밀레니엄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의 활동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한 명이 최선을 다해서 14명이 모였을 때 이런 힘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6일 음악 캠프를 통해서 저희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의 모습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열심히 노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